한밤에 온 동네가 시끌벅적하더니 거리에 나와보니까 오늘 큰 퍼레이드를 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삼바 축제를 못 보는 대신에 LGBT 축제를 보려고 나왔습니다. 상폴로 여행을 하는데 마침 또 이런 축제를 보게 될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페스티벌을 하기에 앞서 길은 당연히 통제했고 앞선 장면에서 보신 것처럼 공중 화장실까지 뚝딱뚝딱 만들어 놨습니다. 정말 이런 거 보면 브라질이 정말 대단한 선진국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축제는 또 처음 보는데 복장이 정말 끝내주네요. 이런 화끈한 복장도 있고 역시나 장사하는 분들은 아침 일찍 나와서 또 부지런히 장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LGBT 축제인데도 남녀노소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모여있는 그런 분위기네요. 마침 이곳에 슈퍼마리오 형제들도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모두 왕관 모자를 쓰고 있는데 이건 버거킹에서 나눠주는 왕관입니다. 역시 버거킹답게 왕관을 나눠주는 놀라운 마케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둘씩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이제 저 멀리서 상팔로 시장님의 연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무지개 깃발은 또 처음 봅니다. 무지개 깃발을 쓰고 입고 뒤집고 사람들이 다양하게 연출을 하고 퍼레이드에 참가를 했네요. 이제 슬슬 퍼레이드를 시작할 모양인 것 같은데 또 아직 시작은 안 합니다. 이 부채가 축제의 필수품인지 아주 시끄럽게 연신 계속 부채를 접었다 봤다 하고 있습니다. 아주 소리가 쨍쨍합니다. 커다란 무지개 깃발 아래서 사람들이 춤추고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펄럭이는 깃발 밑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 참 자유롭네요. 색깔도 참 예쁩니다. 빨주노초 하나만. 사람도 무척 신나게 몸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제 연설이 좀 끝나가고 드디어 이제 퍼레이드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웠던 건 장애인 분들이 제일 앞자리에 서서 선두에서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행사를 보면 확실히 브라질이 한국보다 훨씬 더 선진국다운 그런 느낌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축제 준비서부터 안전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대우까지 정말 나무랄 게 없는 행사입니다. 자, 이제 제일 앞쪽부터 행렬을 하기 시작합니다. 의상도 정말 화려하게 입고 오셨네요. 자, 이런 퍼레이드가 이 정도인데 진짜 삼바 축제는 정말 눈이 부시게 화려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의상에 신경을 정말 많이 썼고 화려하고 대담하고 멋지게 차려입고 흔들림을 하고 있습니다. 저 모두가 어울려서 즐기는 축제의 한 마당입니다.
음악도 너무 흥겨워서 춤을 추고 싶었지만 나이 드니 삭신이 너무 쑤셔서 그냥 눈으로 즐기기로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노는 거에 정말 절대 빠지지 않는 민족인데 브라질 사람들은 정말 끝내줍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런 삼바 리듬 같은 게 몸에 이렇게 배어있는 그런 민족인 것 같습니다. 모두 흥겹게 신나게 춤추고 잘 즐기고 있네요. 자, 뒤쪽에서는 커다란 트럭 위에서 사람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릅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꽤 유명한 그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아, 요 부채를 든 청년은 정말 리듬에 맞춰서 열심히 부채를 흔들고 있습니다. 저 음악 소리보다 이 부채 소리가 훨씬 더 시끄럽습니다. 아마 무슨 연예인이라도 온 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저렇게 모여서 위에서 뭐 어떤 메시지를 또 주고 신나게 노래도 부르고 춤도 열심히 춥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모여서 신나게 즐기는 축제 현장, 브라질 상파울루의 LGBT 퍼레이드 현장이었습니다. 정말 신나고 재밌는 축제였습니다.